그러면 이렇게. 안녕하세요. 야, 왜? 야! 야! 너무 떨려서 소개가 불가능한데? 자, 그럼 이제 준에 대해서 설명해보세요. 어떻게 하면 흥미롭지? 네 얼굴 뭐야? 멈췄는데? 커플 대장정 러비러비! 안녕하세요. 한스. 땡땡입니다. 안녕. 안녕하십니까. 오, 와, 이게 마지막 되니까 맞네, 인사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나름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처음 말했다. 아이돌이나 연예인 덕질을 좀 하시는 편인가요? Stacy Girl, it's coming down. 세희 씨 좋아합니다. 아, 저 당연히 진 좋아하죠. 아, 저 사실 웃음이 안 멈춰가지고. 어이가 없네요. 저는 2D 캐릭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예를 들면 이 보이는 랭고쿠 같은 남자요. 저희 집에 그 평생 수장돼 있어요. 왜 좋아하세요? 배수민이라고 있는데 수민이가 진짜 귀엽거든요. 누가 보면 굉장히 친한 줄 알겠네요. 친합니다. 실제로 친분이 있어가지고. 맞습니다. 네, 그래서 더 입덕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완벽해요. 성격도 그 약간 허당 같은 게 너무 귀여워요. 자, 그럼 이제 준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제가 왜 좋은지 설명해 보시라고요. 석준이는 좋아하는 이유 없어요. 진짜 사랑하면 이유가 없다고 하잖아요. 귀엽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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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왜 이래요? 왜 그래? 너무 예쁘다. 왜? 소개 잘할 자신 있으세요? 아, 당연하죠. 아, 저는 아예 흥미를 느끼지 못할 겁니다, 아마. 어떻게 하면 흥미롭지? 네 얼굴 보면? 멈췄는데? 재밌게 하는 거야, 재밌게. 다 내 진심이 아니야. 아니야, 진심이야. 자, 틀겠습니다. 짱, 테이 씨, 가자! 너무 예쁘다. 야, 이거 이상하다. 아직 시작도 안 했어. 너 본 거야. 열심히 봐, 일단 봐. 여기가 세윤인데 진짜 하얘. 오빠 하얀 여자 좋아하잖아. 아이, 무슨 소리야. 나 너같이 까무잡잡한 여자 좋아해. 까무잡잡하진 않았지만. 이거 디오니소스 그건가? 약간 레전드 찍었었거든. 왕자님 같은 딜라스가 너무 잘 어울리네. 뭐 계속하세요. 아, 이게 진짜 명장면이지. 염주. 감상하시는 게 아니죠. 소개를 하시는. 아, 그렇죠. 너무 떨려서 소개가 불가능한데? 자, 그래서 우리 앨범을 한번 보자. 이게 A7 앨범인데. 이렇게 나오는 거야? 비가 막. 왜 그래? 나 별 관심 없다니까, 진짜. 짱 예쁘다. 짱 예쁘다. 전 별 관심 없어, 진짜. 이게 뭐냐면, 칫솔이랑 치약 세트인데, 아침에 일어나면 우리가 뭘 할까요? 양치를 하겠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야. 이렇게 한 번씩 만져줘야 돼, 이렇게. 귀엽잖아. 귀엽지? 안 귀여워요. 아휴. 자, 요것은 키링인데 누르면은 아미 보고 싶어요. 누가 지는지 러비더비 퀴즈인가요? 이 노래를 진짜 계속 들었어요. 이제는 외워가지고 얼마 전에 노래방 가서도 불렀어요. TJ 미디어에 또 해놨더라고요. 너 왜 이래요? 굉장히 힘들어오신다. 아이사는 지금 봐봐. 표정 연기랑 이런 게 너무 예쁘거든. 그치? 잠깐만요. 오빠 그냥 같이 입덕하자, 우리. 이거는 퍼즐인데 이거 하나하나 맞췄거든요? 한 2시간 동안. 심지어 조각 못 맞춰서 저한테 맞춰달라 했어요. 너도 재밌었잖아. 뭘 재밌어요. 너 또 이렇게 안경도 잘 어울리는지. 덕진님도 저번에 안경 잘 어울린다고 댓글 많이 달리던데요. 그쵸. 우리 석준이도 안경이. 봐, 이 톤이 달라진다니까요? 우리 석준이도 안경이. 너 또 이렇게 안경도 잘 어울리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화를 해봐, 나한테. 그러면 이렇게 방탄이들의 뮤비가 나옵니다. 컬러링으로. 나는 이게 제일 레전드라고 생각해. 신기하긴 하네. 이게 어떻게 이렇게 나오지? 여보가 나한테 전화하는데 그 뚜루루루만 나오고 심심하니까 이제 보고 있으라고. 내가 이걸 보고 있으라고? 내가? 영업을 종료하겠고요. 아니, 아직 설명이 덜한 것 같은 느낌? 뭐 이미 영업 당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너무 지루했어, 잘 뻔했어, 저. 전혀 흥미롭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렇게 마음의 평범심을 유지하려고 한 것 치고는 귀가 굉장히 많이 움직였어요.
총 7번 흥미를 가지신 것 같아요. 아, 아쉽다. 평소에 너무 많이 해서 그런가 봐요. 14번 움직여서. 네? 14번이요? 나 너를 좋아하네. 그래서 내가 널 좋아하나? 총 5회. 아, 신경 없었네. 관심이 조금은 생겼을까요? 옆에서 얘가 자꾸 좋아하고 진 노래를 틀고 이러다 보니까 약간 간접 아미가 되지 않았나. 맞아, 맞아. 네. 2라운드로 넘어갈 건데요. 스테이씨 관련된 퀴즈로 두 분이 대결을 하실 거예요. 누가 더 많이 아나? 어, 당연히 제가 더 많이 알지 않을까요? 네, 과연 그럴지 한번. 아! 검색창이 어디 있더라? 어, 정답! 상남자. 아, 나 아는데. 찬스! 정답! 화이팅! 화이팅! 저희는 3년 차이기 때문에 3번 문제로 하겠습니다. 아, 이게 V 컬러. 죄송한데 입덕 안 하셨다면서요? 침 나와. 받았다. 스테이 씨는 그룹명 땡땡땡으로 데뷔할 뻔했다고 합니다. 무엇일까요? 스테이키. 네가 먹고 싶은 거 얘기하지 말고. 영양님 다 마시나요? 아, 저 이거 헷갈려요. 저 네 글자짜리는 기억이 나는데. 답! 동양의 소녀들. 동양의 소녀들? 땡입니다. 세 글자라니까. 어금니. 어금니? 정답! 아, 여기 어금니 있는데. 왜 어금니야? K-POP을 씹어먹자는 뜻에서. 와, 큰일 날 뻔했네. 아우, 네네. 좀 어렵네요. 정신 못 차리겠는데요, 저 지금? 두 번째 문제. 6을 좋아하니까 6을 누르겠습니다. 6번 문제. 스테이씨의 대표곡 ASAP에서 멤버 세은은 꾹꾹이 춤을 총 몇 번 췄을까요? 북극의 춤이요? 북극의 춤은 뭐야? 진짜 오빠 할아버지 같아. 어디 보자, 검색창이 어디 있더라? 영양 찾으신대요 이제. 어, 진짜요? 아, 오케이. 댄스 프랙티스 연습. 모르겠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사비가 두 번 있으니까 여섯 번, 12번에. 그 6배수로 가자. 정답! 18번. 네. 어, 나 찾았어. 좀 불쌍해가지고 봐주려고 그랬는데. 14번. 정답! 예! 오빠 세워야지. 이게 또 요즘에는 걸그룹들이 맨날 똑같이 다 춤을 추는 게 아니야. 앞에서 한 명 먼저 추고 뒤에 따라 추고 이제 세 명 따라 추고 이렇게 하는 거지. 하나 배웠네? 아하? 아하, 아하. 아, 좀 맞춰보세요. 그러면 그 꾹꾹이 좀 한번 보여주세요. 귀엽다! 정답! 2001년 3월 13일. 이거 너무 쉽다. It's not my heart, 내 마음을 뺐지. I need your love, 모든 걸. 죄송합니다. Yeah. 정답! 그럼 다섯 번째 문제 가겠습니다. 보지 마요, 나. 다음은 어떤 멤버의 목소리일까요? 저걸 찾아야 되는 거야? 띠리리 띠리리 띠리 ASAP 내 반쪽 안 이건 아니고 ASAP 우우 이거다. 그럼 수민이네. 어, 아니다. 아이사도 하는데? 나 뭐 찍어. 정답! 수민! 정답입니다. 예! 아, 너무 쉽네. 3대2로 한스님이 승리하셨습니다. 예! 아, 근데 덕질을 좀 더 하셔야겠어요. 봐준 거예요. 봐줬다고? 네. 한스 그 V컬러링 제가 듣고 싶어가지고 봐준 거예요. 아! 오. 그런 거였어? 응. 몰랐잖아. 여름 덕질은 커플 차례입니다. 아, 오늘 이 컨텐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미소가 떠나질 않네, 여름이가. 진짜 왜 이러지? 근데? 어이, 어이! 집어넣으라고, 미소. 문제 시작하겠습니다. 3번으로 하겠습니다. 와우! 여보세요? BTS 진의 이상형은 땡땡 잘하는 여자라고 하는데요. 어떤 사람일까요? 요리. 트워킹을 잘하는. 아, 나도 애매한데?
보지 마세요. 안 봐요, 안 봐. 어? 찬스 한 번뿐이니까 아껴야지. 어? 정답. 요리를 잘하는 이유자. 정답입니다. 뭐야? 뭐야? 아, 왜 요리를 잘하는 여자야? 난 못하는데. 순위권 바뀝니다. 탈락. 5번. 5번. 이것도 옛날 건데? 미쳤다. 방금 나온 V 컬러링은 어떤 뮤비 속 진일까요? 뭐? 이거는 길게 안 하고 짧게 봤어요. 나오는. 전 봤어요. 좀 찾네요. 야, 진주비빔 맞는데? 아니 진 뮤비 치고 엔터 치니까 진주비빔밥으로 검색해요. 먹고 싶어? 1분 지났습니다. 아, 저 정답. 런. 틀렸어. 네. 상남자. 정답. 아. 그거 아니야? 그 너의 오빠 배고파. 배고파 아니야. 배고파 아니야? 배고파. 아, 배고파야. 배고파. 너의 오빠. 어떻게 맞추셨어요? 왜 맞췄는지 모르겠어요. 자신도 모르게 덕질하고 있는 거야. 4점. 정답. 오. 찬스. 셀카를 찍는다. 정답. 2대2입니다 지금. 박빙이에요. 문제가 너무 쉬워요. 쉬운데 왜 박빙이야. 난 1번. 나온다 나온다 나온다. BTS 진이 300만원짜리 Z 플립을 받고 가장 먼저 한 행동은 무엇일까요? 뭘 했을까요? Z 플립 이거지. 고데기 한 거. 고데기. 자, 1분 지났습니다. 여러분 시작하세요. 이름 쓰기. 이름 쓰기. 정답. 와, 맞췄다. 이름 쓰기? 그 유성매직 같은 거 쓰지 않았어요? 맞죠? 에? 아니, 기사에 떴다니까? 역시 방탄. 월클이니까. 3대2로 여름님이 승리하셨습니다. 방금 이겼다. 얘가 역시 압니다. 이제 여름님한테 전화할 때마다 짐이 반겨줄 텐데.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와야! 과연 이번에는 누가 이길지? 제가요. 마음을 불태워라! 9호로 가겠습니다. 렌고쿠, 이름의 뜻은 무엇일까요? 언니는 다 안 하면 표정이 엄청 자신 있어. 몰라. 정답. 네 놈을 뼈까지 불태울 것이야. 땡입니다. 이름을 네 놈을 뼈까지. 나르지님 검색하세요. 연옥이요. 연옥이 무슨 뜻일까요? 모르죠. 지옥과 천국 사이. 지옥과 천국의 사이요. 정답이요. 오, 주워먹었어. 오, 계시오, 계시오. 177, 72, 5월 10일. 가부키랑 스모 관전. 마음을 불태워라. 정답입니다. 오. 마지막 한 문제. 이 노래는 무한 열차 편의 어떤 장면에서 나오는 노래일까요? 찬스! 렌고쿠가 아카자한테 손 탁 찔렸을 때. 땡입니다. 아닌가요? 아, 기억이 날랑말랑하냐. 정답! 렌고쿠가 마지막 그 연옥이라는 걸 쓸 때 그때 나오는 거. 오? 정답입니다. 우와! 나르시 누나가 모르는 거를? 분발하세요. 아, 그 부금 많이 들었는데. 재미있으셨나요? 마음을 불태웠습니다. 제 최애 영업 당하셨잖아요. 네, 저 집에 가서 그 4K 직캠 찾아보려고요. 시즌3 하면서. 왜 그걸 부끄러워하면서 설레어하는데. 제일 행복한 순간이 아니야. 아니 왜 혼자 이러고 있냐고. 덕질 퀴즈 결과 한스님이 이기셔가지고 브이컬러링을 찍어야 돼요. 아, 너무 좋네요. 이제 저한테 통화를 걸었을 때 사람들이 기다리잖아요. 그래서 약간 오빠가 제가 룡룡이 어딘가 한번 찾아볼게요 막 이러면서 약간 찾으러 다니는 느낌으로 찍어볼 건데 일단 오빠가 먼저 셀카로 좀 찍어줘야 돼. 안녕하세요. 네. 룡룡이 찾으시죠?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룡룡 천사 전화 왔어. 빨리야. 눈이 자꾸 마주치는데. 괜찮게 나왔을까?
일단 누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 명령이 찾으시죠? 잠깐만 제가 어디 있는지 빨리 찾으세요. 아, 이거 아니야? 뭐야? 어디 있어? 하늘이다. 명령천사 여기 있어? 명령천사 어디 있어? 전화 왔어 명령천사. 어, 명령아 도대체 어디 있어? 어? 찾았다 우리 명령. 어, 명령아 오글거리긴 한데 괜찮다. 귀여워. 약간 기다릴 맛이 있지 않아? 어. 아버님이 보셔도 괜찮을 건가? 아, 우리 아빠 이런 거 좋아하지. 아, 좋아해? 어. 아, 그럼 됐다. 여보세요? 우리 나르시 찾아?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우리 나르시 찾아? 나르시 지금 바쁜데 바꿔줄까 말까? 네. 무서워서 전화 걸기가 힘든데 무서워요. 전화 저한테 아무도 안 할 것 같아요. 뭘로 하지? 너무 많은데. 네. 저는 보이빈 러브로 바꾸겠습니다. 전화해 주세요. 아니요. 한 번만 해도 나도 줄게. 와, 딱 진 부분에서 이렇게 되네. 아, 시끄러워요. 모든 사람이 봤으면 좋겠어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 이길 걸 그랬어요, 제가.